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역사의 쓸모입니다.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서라고 할 수도 있고 인문학 서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작가님은 적절하게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역사 속에서 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와 동시에 과거 역사에 영향을 끼쳤던 인물들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바쁜 나날들을 살아가면서 오늘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내 자신이 역사 속에 남게 될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지날 때가 많습니다. 역사란 과목은 학창시절에 언제나 그랬듯이 학생들에게는 암기해야 할 것이 많고 그저 시험만 잘 봐서 좋은 점수를 얻고 난 후에는 그 내용들이 기억에서 희미해지는 그런 과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잠시 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요. 그때는 지금같이 인터넷이나 디바이스가 잘 발달되지 못했던 시절, 제가 스페인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역사 교과서는요, 거의 백과사전과 맞먹을 정도로 책이 두꺼웠고요. 그런 무거운 책을 저는 가방에 가지고 다니곤 했습니다. 그 엄청난 역사책 두께에 저는 벌써 질렸었었고요. 내 나라 역사도 아닌 낯선 나라의 역사를 배우면서 항상 마치 제가 안 맞는 옷을 걸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졌었죠. 스페인 왕들의 업적과 화려한 건축 양식들을 시험 때마다 줄줄 외워야 했었고요. 정말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밤새 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하면 좋은 기억보다는요, 공부하느라 힘들었던 기억만 나서 학교 졸업 후 저는 역사 과목을 완전히 잊고 살아왔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 나이 탓인지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세계사, 미국사, 그리고 한국사까지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역사의 쓸모,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역사의 쓸모를 쓰셨던 최태성 작가님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늘 고민하신다고 하는데요.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다양한 생각이 공존하는 시대에 예전에 맞던 것이 지금은 틀리고 내게 옳은 것이 누구에게는 틀린 것이 될 때 가끔 무엇을 긍정하고 혹은 부정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때 역사에 그 답을 묻곤 하신다고 하네요. 역사는 그에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었고요.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친구가 되어주었다고 하니 읽을수록 점점 책의 내용이 궁금해지더군요. 역사는 단순히 사실의 기록을 넘어 사람을 만드는 인문학이라고 하는데요. 나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고 합니다. 또한 역사는 삶의 해설서와 같이 문제집을 풀다가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해설을 찾아보면 전혀 보이지 않았던 해결의 실마리를 순식간에 발견할 수 있듯이 앞서 살아간 역사 속의 인물들이 이미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경험했던 노하우를 통해 어떤 길이 내 삶을 더욱 의미 있게 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했던 건 아니었고요. 최근 들어서 저에게는 책 읽기 취미가 생겼는데요. 작품들을 통해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는 재미가 솔솔해서요. 이 좋은 책들을 왜 그동안 많이 안 읽고 지냈을까 할 정도로 책 읽기에 푹 빠져 있는데요. 하지만 고전 문학 서적들을 읽을 때마다 자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작품 속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알고 좀 읽었더라면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생겨 나름대로 역사 공부를 해보니 역시 도움이 되더군요. 작가님이 교사로 학생들에게 역사 과목을 가르치셨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왜 이런 것까지 배워야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수백 년, 수천 년 일까지 알아서 뭐 하냐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쓸데없다는 뜻인데요. 요즘처럼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시대에 쓸데없다는 말은 굉장히 단점으로 들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지식이든 물건이든 환영받기 위해서는 쓸모가 있어야 하고
돈 버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죄다 쓸데없는 것처럼 취급되기가 일쑤죠. 그런 것에 관심을 두면 주변으로부터 쓸데없는 짓 하지마 하고 핀잔을 듣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역사 속에 이 쓸데없다는 것만 찾아 모은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삼국유사를 쓴 일연 스님이라고 합니다. 삼국유사에서 유사라는 건 말 그대로 버려진 것들을 모은 역사라고 하네요. 반면에 고려시대 유학자 김부식이 인종의 명을 받아 편찬한 삼국사기는 역사서인데요. 어느 연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떤 인물이 있었는지를 쭉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삼국사기는 나라가 주도하여 편찬한 정사이기 때문에 신비하고 기이한 일을 전하는 야사는 취급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팩트체크가 된 사건을 담은 삼국사기가 인정되었죠. 고려 후기에 살았던 일연 스님은 그렇게 쓰레기통에 처박혀 한마디로 쓸데없는 이야기를 모아 하나하나 기록했고요. 정사로 인정받기 어려운 신화나 설화를 모았다는 점에서 지금에 와서는 서양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닮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삼국유사는 지금까지도 명맥을 유지하며 지역 문화 개발은 물론 국가 외교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하고요. 계속해서 발굴되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역사를 배워야 하며 알아야 할까요? 그게 나의 삶에 무슨 쓸모가 있는 걸까요? 역사는 아득한 시간 동안에 쌓인 무수한 사건과 인물들의 기록이기에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컨텐츠를 안에 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 수많은 사람의 삶과 그 과정에서 형성된 문화의 흥망성쇠가 담겨 있죠. 그러기에 우리들이 어느 새로운 대상을 접하든지 어떤 일을 벌이든 역사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도 옷도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주변의 모든 것이 역사 속에서 함께 발전해왔죠. 고려시대 귀족들이 즐겨하던 고급 스포츠는 매사냥이었다고 하는데요. 매를 날려보내면 매가 토끼나 꿩 같은 작은 짐승들을 잡아채우는데요. 각자 자기 매를 가지고 모여서 내기를 했다고 하네요. 당시 귀족들에게 인기 만점 스포츠였는데요. 새끼 때부터 훈련하고 기른 사냥용 매는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 주인은 자신이 매의 하얀 깃털을 매달아 두었고요. 거기에 자기 이름을 써 놓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름표를 달아둔 것이었죠. 이 이름표를 시치미라고 했는데요. 매가 비싸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치미를 떼어내고 마치 그 매가 자기 것인 양 했다고 하는데요. 시치미를 떼고도 모른 척 했죠. 여기서 시치미 떼지 말라는 말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단어의 기원을 알아보니 참 재미있죠? 옛날에도 사람 사는 모습은 비슷했던 것 같고요. 한국사에 조금만 관심을 갖다 보면 현재 우리 일상의 역사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 그 시대 사람들을 역사를 통해 만나본다면 그 시대의 나랑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절망과 희망이 있었는지, 또 나라면 어땠을까 하고 내 삶에 대입시켜 답해보면 바로 그것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고 얻지 못했던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할까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새나라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는 인물들을 보통 만나보라고 작가님은 조언하십니다. 책의 그 예로 갑신정변을 일으킨 급진 개화파를 들었는데요. 갑신정변은 조선 고종 때의 개화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급진 개화파가 일으킨 정변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조선의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목표로 청나라에 대한 사대와 조공허례 그리고 신분제 폐지 등을 주장합니다.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홍영식, 서광범 등이 중심 인물들이었는데요. 모두 상류층 집안의 엘리트들이었다고 하고요. 사실 신분제 혜택을 가장 잘 누린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특권을 없애고자 했고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했죠. 그 이유는 다른 세상을 꿈꿨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천한신분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무시당해야 하고 양반이라고 하면 어린아이도 떵떵거리는 세상을 바꿔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양반 상인 차별 없이 다 같은 사람으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개혁의 희망은 3일 만에 끝이 나고 말았고요. 그 정변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최후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지만요.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그들이 바라던 세대가 찾아왔고요. 신분제 폐지라니 말이 돼? 말도 안 된다는 그 당시에 생각했던 이야기가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먼 장래를 보며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그 덕분에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고 사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 책에서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목차는요,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소제목인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어야 한다는 주제에 깊은 공감을 가졌는데요. 작가님이 EBS라는 채널에서 역사를 가르치실 때 몇 번의 수업 후에 학생들로부터 수강 후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선생님, 저는 사교육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시골 낙도에 살아요. 저도 대학에 가고 싶어요. 대도시에 사는 아이들처럼 사교육도 받고 싶지만 여러 형편이 안 돼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선생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였다고 하는데요. 그 간절한 학생의 바람이 지금까지 작가님으로 하여금 20년 넘게 무료 강의를 하도록 이끌어 주었다고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꿈이 있습니까? 혹은 당신의 꿈은 뭐죠? 라는 질문의 답은 의사, 변호사, 교수, 작가, 기타 등등 어떤 직업이 꿈이라는 답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꿈이 없는 것보다는 꿈이 있는 편이 훨씬 좋기에 명사의 꿈도 필요한 꿈이긴 하지만 명사의 꿈은 그 꿈을 이룬 다음에는 그 자체에 머물러 있기가 십상이죠. 좀 더 발전된 꿈의 형태는요, 동사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꿈을 가지고 어떻게 현재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인가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동사의 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하고요. 역사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동사의 꿈을 가졌었다고 하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과거 역사 속의 인물들을 통해 배우고요. 나의 현재 위치를 발견하는 데에는 역사 공부만큼 좋은 도구는 없다고 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통해 내가 서야 할 자리와 서지 말아야 할 자리를 확실히 아는 것 또한 내 인생에서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제 자신도 역사 공부를 통해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의 쓸모에 대해 잠시 리뷰해 보았는데요. 이 책의 목차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작가님이 독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저에게는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지루하게 역사를 깊게 파고 들어가는 전문적 서적이라기보다는요, 역사를 알아가는 혹은 역사를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가 지식으로 그저 남는 정도가 아닌 역사라는 큰 주제 속에서 나에게 과연 역사는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꼭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길 권하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